그럼 지금부터 강남 거점 세척 소독시설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 박시선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강남 거점 세척 소독시설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늘에서도 눈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국정에도 바쁘신데 아침에 또 출근하셨다가 또 우리 이렇게 강남까지 와주셨습니다. 김성규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창 도의원님, 우리 조청준 조합장님, 또 우리 여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서방목 부의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2년째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 또 그 와중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조류 독감 등 그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말씀드리면서 우리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 계시는 우리 의료진, 공직자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체계적인 또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 장비, 시설 등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우리 장비나 우리 시설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그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히 강남읍 같은 경우엔 많은 인구와 산업시설, 또 우리 축산농가 시설이 또 많습니다. 꼭 필요한 이 좋은 시설을 우리 강남에 또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 이양진 시장님과 김유창 도의원님, 우리 시의회 성광목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좋은 시설, 또 좋은 인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오면서 세차. 네. 목회소 처리에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도비 보조금 9억 원을 교부. 준비. 하나, 둘, 셋, 파이팅!